네, 양영태 박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통령 주치의도 뭐 하셨고 정치권을 쭉 옛날부터 현대사를 쭉 관통해 오셨는데 최근에 그 여당 상황,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된 거, 근데 뭐 완전히 봉합됐느냐 안 됐느냐 뭐 설왕설래하고.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완전히 봉합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감정적인 처리 문제는 그 개개인들일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이통큰 대통령이 이렇게 허용을 다 하고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해를 충분히 한다. 나는 이런 그런 교감은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저 크게 갈등 요소가 공천 과정에서도 별로 안 일어날까요? 아니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 공천 그래요? 과정에서 이제는 만약에 갈등 관계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모르게 차단이 되겠죠. 이제는 겉으로 얘네들에게 공천으로 인해서 잡음으로 인해서 바깥에 노출됨으로써 이 전력을 상실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일을 안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이미 벌써 정면 돌파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KBS나 뭐 다른 매체 통해 가지고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밝히겠다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슨 뭐 디올백인가 이 디올백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럼요. 함정에 빠지고 이 북한 그놈이 간첩 같은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그놈은 또 이설주도 만난 놈이에요, 나중에 알고 그러게요. 봤더니. 근데 그런 놈인데, 근데 아버지 선친 돌아가신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신 그 아버지 선친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성직자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냥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난 것일 뿐인데 그냥 그때 또그 물건 그 놓고 이거 가져왔다고 하길래 이거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안 받았어요. 자기가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건 바로 귀속물로 들어가 버리죠. 국가의 대통령 기록관에요.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고 그 기록물. 물품 저장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버리니까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정말 이 잔혹한 이놈들 극좌파들 이 습성 이건 사과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사과 안 된다고 주장했더니군요. 사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옵니다. 투펀치가 들어오고 투펀치가 가면 그다음 쓰리펀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차단을 딱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죠. 오히려 사과.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는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인간적으로라든가 우리가 소위 정서적으로 볼 때는 좀 언짢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만큼 키워주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날에 그 한동훈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치라는 속성이 그 시대적인 속성이 있고 그 시대적 속성 속에 있는 저분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2인자가 될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한동훈이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가치로 나는 미래 권력을 향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의 과정은 이미 미래 권력으로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정 대통령이 그래서 통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는 항상 감사함을 느껴요. 왜냐?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맞아요. 여하튼 이 윤석열이 아니었으면은 누가 대한민국이 되게 지금쯤은 아마 위성국가 중국이나 친북 위성국가가 돼 있었을 겁니다. 왜? 문재인 보시면 알잖아요. 나중에 종변선언 하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미군 철수시켜가지고 여기 먹어버리게 하려고 그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한테 갖다 준 분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만들었지만 대통령을 에, 그래도 그런 의지가 강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국가 안보를 다졌지 않습니까? 잘 뭐 아시겠지만 그 핵 확장 억제 그룹 NCG 그룹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열광하고 있잖아요. 나토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통 큰 그 행보 많이 그 대신 대통령 괴로웠을 겁니다. 제가 그런 방송 됐는데 대통령 지금 네. 참 많이 고통스럽고 어 괴로울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권력을 지향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권력을 지향하는데 미래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가 2인자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서 자기가 다음에 2인자로서의 얼마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인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은 나는 2인자가 되는 것보다 미래 권력이 된다. 미래 권력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벌써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가치의 선택입니다. 아. 미래의 선택입니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인정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내 다음은 한동으로 민다. 뭐 이런 정도까지. 네. 아니, 그 지금의 현실의 현실 정치에서 네. 한동훈의 그 영역을 절대로 지켜주겠다. 네. 대통령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안 지켜주면 저게 안 돼요. 네. 그렇죠. 한동훈이 대통령이 지켜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에게 그렇죠.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네. 그것은 2인자니 무슨 뭐 독립적인 자기의 그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거니 그런 차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이 정치란 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적 관계. 예. 이것을 중시하는 지금 어떤 인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예. 배덕이라든가 배신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준석한테 질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은 배신하거나 배덕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바로 약간의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꼈지만 대통령께서 포용을 먼저 해버렸어요. 네. 대통령께서 어깨 두드리고 그 제가 저는 혼자서 그날 그 제가 상당히 그 뭐 한동훈 그 비당 대책위원장도 제가 상당히 그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영상에 최초로 법무부 장관 2년 뒤에 예. 2년 뒤에 법무부 장관 아니면 당신 검찰총장 되니까 절대로 검사 나가지 마라. 예. 예. 사표 내지 마라. 영상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걸 갖다 추미애 때 제가 영상을 올려서 할 정도로 아주 그분은 그분대로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 예,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가슴을 더 이렇게 편향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술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예, 예. 감기 몸살이라고 아니, 섭섭하지. 내 느낌에는 예, 감기 몸살이 아닌 것 같아. 예, 섭섭하죠. 네, 예.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예. 섭섭하고. 이거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예. 그 더더욱이 누구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디올백에 대한 건 너무 잘할 텐데 예. 그 김병률인가 이 친구가 예. 극좌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참여연대 그거 독종이거든요. 아 참여연대 예. 네, 그건 독종이라고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었는데. 네,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또 그걸 또 문재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챌린저하고 네.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학습받고 소위 존재했던 그 위치는
우리하고 정서가 전혀 안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흑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그러나 한동훈 장관도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자세히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저 극좌파의 본질 같은 거 자세히 모르고 김경률을 조국만 디리까 한다고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도 되면 그 지적 수준이 아, 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아이데올로지, 아이데올로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깊은 그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 예. 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검사들이란 건 원래 그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있을 뿐더러 네. 그 한동훈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당히 그 인식 체계가 좀 깊은 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그 시대, 소위 X세대가 갖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 연도가 90년생 아닙니까? 그렇죠. 90년생.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예, 거니까. 예, 완전히 그, 이, 얼굴 전체 모양 컬러가 달라지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대에서 볼 때 허용성 과오 우리가 생각하는 과오를 그쪽 세대는 허용성 과오라고 해가지고 인정되는 그런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 예, 그 정도는 뭐 이해를 해야 되고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은 참 통 크게 잡더라고요. 예. 그러나 저 한 가지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프로세스가 잘못돼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프라이빗 토킹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예. 사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갈등 요소가 생길 만한 것을 미리 체크해서 아닌 양 페인팅 모션을 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주 솔직하게 철저하게 그 가치의 판단을 분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섭섭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김경률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이 사퇴를 안 하고 저렇게 자진 사퇴 안 하고 버티면 김경률은 우선 진정으로 자기가 네. 진정으로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을 위하고 그런다면은 사퇴해야죠.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한다면 사퇴시켜야 됩니다. 시켜야죠. 한동훈 예, 위원장이. 그럼요. 시켜야 돼요. 사퇴시켜야 그것이 누구도 사퇴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통령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사퇴시켜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김동률이가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 하고 저렇게 버티면 사퇴시키는 수순을 해야죠.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3일 전인가 네. 출구 전략을 내 나름대로 출구 전략은 이렇게 생각한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경률을 사퇴시키고 일단 네. 국회의원을 꼭 이렇게 주고 싶다면 비례대표로 출구 전략을 삼아라. 아, 저 비례대표로. 이 여기서 사퇴시키고. 마포울로 안 나가고요? 네? 마포울. 아, 마포울 관두고. 아, 정청래하고 붙는 거 말고. 이제 마포울 김경률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 아, 이제 나는,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김경률이 나간다 할 때 응원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내가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얘기하자면 네. 마포울에 여기 여의도하고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이 근방에 네. 사는 지가 몇십 년 됐냐면 4, 50년 넘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포울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송에도 대놓고 아마 그랬을 거야. 김경률 잘 됐다. 네. 이거 그 일 있기 전에 김경률이 이제 해서 뭐 마포울 그런 말이 미리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정청래만 때 뽑으면 된다. 네? 처음에 하태경이가 좀 가서 가져 안 가더라고요.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김경률이가 그럼 부숴주면 되면 우리가 가서 선대위원이라도 해 하면서라도 내가 자진해서라도 선대위에 들어가서 네. 이 마포을 운동 좀 해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게요. 네. 아니 그 저 이 자식 말이 아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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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니 자식 자식이죠 뭐 이놈이. 아니 근데 네. 이게 대통령 영부인한테 말이지 네. 아니 어떻게 말이 앙뚜 안에 들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보고요 기겁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순간적으로 얘는 파이어 빨리 시켜야 될 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 김경률에 대해서는 잘 그 과거에서부터 쭉 이렇게 서치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 예.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연세대학교 아마 철학관가 어디에 무슨 관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똑똑하고 이 수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소위 금융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알고 예. 분석도 잘하는 그런 머리는 갖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계속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우파적 시각에서 그죠? 네. 진화를 했잖아요. 극좌파에서 좌파로 네. 좌파에서 좀 순화되면서 쭉 이렇게 네.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참 뭐 괜찮다고 했더니 어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그래. 아니 시건방지게 지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더러 이것은 포퓰리스트구나 이거에. 네. 극좌파들의 가장 특징이 포퓰리스트입니다. 예, 피는 예. 어디 못 속입니다. 예, 피는 빨간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갈등이 한동훈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푸나 봤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풀어줄 때 이 풀어지는 거는 완전히 대통령의 포용력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포를 나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대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니죠 비례대표를 줍니까? 아니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출구 전략으로 한동훈 입장을 생각해서 한동훈도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에 넣어놓고 거기 명령해놓고 이렇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분의 그 또 이 팔리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비대위에서는 자르는데 잘라서 네. 비례대표를 준다고요? 예, 비례대표로 해서 그걸로 출구 전략을 출구 전략으로 삼으면 야. 김경률이 네. 뭐 김경률이 이게 자르게 되면은 더 복잡해져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복잡해져요. 아. 네, 그리고 그걸 되면은 또 그 가치 판단을 충분히 해가지고 기렸는데. 네. 이 김경률을 이렇게 비대위원으로 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이상해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자를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기 마포구는 잘라라. 그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아주 아주 훌륭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투입해야 된다. 네. 김경률이 이미 글렀다. 마포구를. 이기질 못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기질 네. 못하고 네. 저라도 운동 안 합니다. 아 그러네. 아 저라도요 개인적으로라도 네. 운동 같이 운동해 줘야 되겠지만 네. 운동 이제는 할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네. 내가 마포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아마 가구로 따지면 한 100가구 이상은 내가 네.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네. 여기에 다 이 동네 뭐 등등이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네. 아, 나도 가서 나서서 그 김경률 찍어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마포로 글렀네. 뭐, 예, 문외한이 아, 저 일단 예, 이번 사태로 글러진 거죠. 이번 사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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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기분이 나쁘죠. 나쁜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합리적인 걸로 이렇게 이끌어가려면은 출구 전략으로 저 김경률을 지금 내칠 수가 없어. 걔는 빅마우스예요. 빅마우스. 아니 그리고 저 빅마우스가 그냥 한 번에 콱 잘라가지고는. 네. 아 이거 잘못 들인 거네. 그네 이거 계륵을 이거 저 이상한 놈을 잘못 들여서 자르지도 못하고 예? 비례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처지를 이게 잘못 들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다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비례대표는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해가지고. 인재 영입위원장도 본인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출구 전략을 삼으면 될 거다라고 나는 한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생각은 물론 내가 지금 밝히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다. 참 우리 대통령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영태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영태 박사님은 이제 대통령 주치의도 오래 하셨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정치권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봐서 이 관록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당장 내치고 이놈 저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 마포구는 글러먹었다. 나가봐야 떨어진다. 우파한테도 표를 잃었으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싹 내쳐버리면 비대위는 어차피 내쳐야 되는 거지. 뭐 관둬야 되는 건데. 마포을 나가서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으로 얘 빅스피커니까 나가서 해코지하고 이러니까 비례대표를 줘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말하자면 뭐 보수라든가 좌파까지 끌어안는 그런 스탠스도 좀 이렇게 해주고 빅마우스도 좀 입을 닫게 노련하신 이런 출구 전략을 내놓으셨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련하신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국민 특히 우파 국민들 감정은 이놈 당장 대처라는 거고 마포에서 떨어지든 말든 그거 지가 나가겠다니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배신 밥 먹듯이 하잖아요. 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배신자부터 쳐내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배신자들의 속성을 지들이 배신자들이니까. 그래서 김일성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다 모택동도 그랬고 그 배신했던 놈들 그러니까 저쪽에 배신해서 나한테 온 놈들 그놈들부터 치잖아요. 왜냐면 나도 언젠가 배신할 놈이라고. 아유 예외 없이 먼저 쳐버리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양영태 박사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마음은 더 크고 한동훈 위원장도 응원하는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잘 돼야 된다. 그거는 뭐 보수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둘이 갈라서면 안 된다. 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이제 노련한 분의 조언이었는데요. 저는 다혈증이기 때문에 노련하지를 못해서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네, 노련하게 할지 한동훈 장관 네, 어떻게 처신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